어제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져 한 명이 실종되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. 내일부터 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.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상도에 50에서 120mm, 국지적으로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멕시코의 사업차 간 한국인 두 명이 총에 맞아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피해자들은 차량 이동 중 동승했던 멕시코인 두 명에게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에게 지급한 2조 5천억 원의 용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